제20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구를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윤 후보는 투표를 하면 바뀔 수 있다며 정권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. 선거 전 마지막 유세 장소는 보수의 상징인 서문시장.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윤 후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. 가슴이 벅차고 신이 난다고 됐습니다. 결승선까지 죽기로 뛰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서문시장에서 기받고 갈랍니다, 여러분. 선거를 하루 앞두고 윤 후보는 부산과 대구, 대전, 서울까지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북상하며 마지막 새몰이에 주력했습니다.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이 정파적 이익만 앞세워 민생을 외면했다며 부패한 집단은 더 이상 국민의 머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대구 경북은 항상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나서왔다며 지역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여러분의 이 함성 잊지 않겠습니다. 이 경북이, 대구가, 서문시장이 제 정치적 에너지의 원천입니다, 여러분.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순간까지 후보들의 막판 유세가 예고된 가운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